지키고 있죠. 네, 불 들어갔어요. 빨갛게. 니콘 D3. 자, 니콘 D800에 삼양 1mm. 이건 세 장만 찍으면 된다, 세 장. 세 장만 촬영하면 되는 거라서 간단합니다. 아주 한번 써봐. 열어 홀로트를 페이지 라우 테이프 라우. 자, 이렇게 세 장만 찍으면 돼요. 세 장만. 하나, 둘, 세 장. 그리고 이제 바닥 수건용으로 바닥을 찍기 위해서 아직을 안 해놨네. 그렇지. 이렇게 해놔야 되는구나.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바닥 약간 바닥이 이게 다 찍은 겁니다. 끝. 락이 아니라 끝. 아우 놀래라. 아우 놀래라 이 녀석아. 끝. 끝이라고 끝. 아 이거 장비 설명을 해야지 맞아. 이게 카메라는 D800이고요. 렌즈는 삼양 8mm 렌즈. 8mm가 화각이 182도, 그러니까 180이 넘기 때문에 얘가 그거는 세 장만 찍어도 320도 다 찍을 수 있어요. 천장은 찍을 필요 없고 나중에 세 장 찍은 다음에 바닥만 그 저기 생각대로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바닥만 사선해서 찍으면 됩니다. 간편하죠? 부동산이나 그런 거 할 때, 그런 파노라마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장비입니다. 끝났어요? 끝! 아니, 이거 봐요. 왜? 날씨가 이렇게 사진 제일 잘 나오네. 콘트라스트가 없으니까. 다 쨍하게. 다, 이상하게 나보다 키가 작으신데 내가 쏟다리로 나오네?
2.09 이거요? 최대 컨트롤 포인트 거리가 2.09네 2.09 이게 가능하죠? 어마어마하죠? 수평을 잡기 위해서 견단을 한 발에 탁 붙네 그냥 바닥까지요? 네. 바닥까지 그냥 완벽하게 붙어버렸는데? 아니구나, 여기 좀 어긋났네. 8mm면 뭐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니까 실내 찍는 데는 전혀 뭐 무리 없죠.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8mm 많이 쓰거든요. 아, 간단하게 네.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거 담기는. 네. 그냥 자기들 그 매물 정보 하려고. 그 정도로는 8mm가 딱이네요. 그렇죠. 실도 없이 그냥 6장, 8장 막 이렇게 찍어갖고 하면은 작업하는 것도 힘들고. 그 정도는 3장 모드가 최적인 거죠. Good.